네, 오늘의 주인공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첫 번째 질문인데요. 네. 쉽지만 또 어렵습니다. 네. 자, 방송통신위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? 지상파 방송, 그다음에 종합편성 채널, 네. 보도 채널의 정책, 그리고 방송 광고, 방송 편성에 관한 정책, 예. 그리고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들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걸 예. 조사하고 제지하는 일, 편집을 해가지고 그 이제 강원 지역 KBS에서는 네. 한 달에 한 15번에서 20번씩 계속 그냥 그 방송이 돼서 저희가 광고를 하는 셈이니까 예. 그래서 오히려 광고비를 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내셨나요? 근데 하여간 저기 운이 좋아가지고 저기 안 내고 혜택을 받았습니다. 단말기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도 좀 연결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. 그 당시에 그렇게 가지고 할인받았던 것도 이제 그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예. 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그건 완전히 예. 별도입니다. 별도고 순수하게 주는 것만 이제 지원금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. 이거는 이제 안 합치니까 당연히 이 금액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.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.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렇죠. 실효성이 있는 게 맞습니까? 네,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가이드라인이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. 하나는 그냥 순수한 행정지도적인 가이드라인이 예.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 해석을 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. 예.